이제 또 다음 장 넘기면 일일 계획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일 계획은 항상 선생님들이 세우고 아마 생활을 하셨을 텐데 남은 시간은 더 철저하게 계획대로 움직여야 되는 시간입니다. 계획 없이는 선생님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엇을 하고 이걸 탄탄하게 세워놓으시고 거기에 선생님들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획 하에 철저하게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자라는 각오를 하시면서 6시에 기상이고 23시, 11시에 취침이네요. 그럼 7시간을 잘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알아서 선생님들이 조절하시는 거예요. 이제 합격한 선생님들 합격 수기를 보면 시험 보기 전 두 달은 막판 정리를 하기 위해서 3, 4시간씩 잤어요 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수면을 확 줄일 경우에는 또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안내는 드리지만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줄여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컨디션 관리해 가시면서 수면 시간 적정하게 확보하면서 하시되 일과 계획을 잘 철저하게 세워서 이제 움직이셔야 하죠.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공부 장소로 뭐 이동 이렇게 해놨는데 이동하지 않는 경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죠? 또 있을 수 있고 지금 첫 번째 공부 시간이 1시간으로 개정 누리과정 들어가 있죠. 요 해실이 암기라 했는데 일단 고심은 당연히 암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설 내용을 핵심적인 거 암기하면서 반복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6분의 1 혹은 5분의 1로 나눠놓고 선생님들이 반복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은 3시간 덩어리로 개론 영역입니다. 개론 한 영역을 그죠? 하루에 우리가 지금 이게 1일 계획이니까 이날 해야 될 발달이면 발달 이런 영역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공부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는 5시간 덩어리로 지금 누리과정 영역이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교과 영역 예를 들면 의사소통이면 의사소통 그 부분을 이제 5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자 이거 공부 방법 어떻게 돼요 선생님들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접근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론을 먼저 인출하고 문제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죠 여기서 문제 연결하라는 건 기출 문제와 영역별 그죠 우리 문제풀이반때 다뤘던 문제들을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그럼 이론을 먼저 인출한다는 건 백지를 꺼내놓고 선생님들이 체계를 세우고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동작교육이에요 그럼 동작교육에서 제일 먼저 기초체력 두 번째 기본운동능력과 뭐 지각운동능력 체계 뼈대를 먼저 세우셔야 되죠 그 다음 갤로유가 말하는 동작 뭐 능력의 발달 단계 운동 능력 발달 단계 이런 식으로 뼈대를 세우고 세부 내용을 인출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그죠 혹은 손으로 쓰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기출문제도 영역별 문제지를 꺼내놓고 우리 그 자료 그 이론반대 했던 자료 영역별로 되어 있잖아요. 걔 꺼내놓고 다시 문제 파악하면서 답이 무엇이었고 어떤 지문이 중요한지 연결을 하고 또는 기출 키워드 자료 있는 선생님들 그 키워드 자료 옆에 놓고 그 영역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보면서 어떤 내용이 인출 기출됐었는지를 다시 인출해 나가면서 핵심 잡고요. 그다음 문제 풀이반 문제는 문제지를 그대로 볼 수도 있지만 나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어떤 오답 그 뭐 노트가 있다거나 이랬을 때는 그걸 중심으로 보셔도 됩니다. 저 이렇게 이론을 시작으로 해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문제를 먼저 보고 이론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볼 때는 문제풀이반에서 했던 영역별 문제를 펼쳐놓고 1번부터 이 문제는 어떤 영역에서 나왔던 거고 하면서 1번 문제에서 예를 들면 뭐 균형적 접근법을 물어봤다면 의사소통 공부를 할 때 그럼 그거 하면서 나는 발음 중심부터 시작해서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문제를 보면서 정리하면 좋은 점 우리 문제풀이반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어떤 걸 변별해야 되는지를 또 알려주는 또 좋은 기준이 되니까 단순 이론을 먼저 인출하고 문제 연결하는 그 방법 한 가지와 문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이론들을 꺼내내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 한 8회도 갈 수 있어요 남은 시기 한 번씩 번갈아 가도 좋아요 선생님들 나름대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 개론과 누리과정 영역을 이제 총정리를 하실 때 이론 문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더불어 이제 모의고사 때마다 틀리거나 이제 내가 실수한 것들이 또 나오면 그거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녁 먹고 나서 논술 뭐 건강 안전 부분 그리고 이제 법규 이거 매일 해야 되는 것이 일정 시간 들어가 있는데 제가 임의로 한 시간 이렇게 해놓은 거지 우리 선생님들 개인 일정에 따라 그죠 좀 탄력적으로 40분이 될 수도 있고. 30분이 될 수도 있고 이렇죠. 그래서 꾸준히 반복해 나가시면서 마지막에는 꼭 오늘 하루 일과 돌아보시고 성취한 것들 동그라미 하시고 그죠. 그리고 내일 계획도 아침에 몇 시부터 일어나서 어떻게 할 건지를 세워놓고 자야 해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눈 뜨면서부터 인출할 게 뭔지 또 생각하고 우리 자기로 했잖아요.
머리 감으면서 뭐 어떤 그냥 머리 감으면 안 돼요. 감으면서 뭐예요? 뭘 꺼낼지를 생각해 놓고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투리 시간까지 잘 활용하셔야 하고 제가 그 밑에 보면 이제 미리 이미 본 영역은 자주 공부하는 중간중간 수시로 인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반복 암기가 진짜 힘이에요, 선생님들. 우리 그 제가 그 카페를 통해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상담을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상담 글을 남기시는데 상담 글을 쓰는 것만 봐도 제가 선생님들이 너무 예뻐서 어쩜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할까 이러는데 한 선생님이 지금 강의 듣고 있겠네요. 한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요. 초반에는 다른 사람이 막 초기부터 암기를 하는데 나는 이해가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괜히 까불었던 것 같아 하면서 이해를 많이 한다고 하고 지금 하반기가 돼서 암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암기가 안 돼서 불안하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 이제 자기 스스로 본인을 까불면서 이해한다고 생각하면서 암기 안 한 것이 후회된다 이렇게 또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스스로를 보면서 이해를 했다곤 하지만 아마 암기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글을 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완하면 됩니다. 지금 두 달 남은 시간. 사실은 이 시험은 암기 시험이에요. 선생님들 뭐 이해 활용 막 이런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탄탄한 암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 암기를 해야 되는데 난 암기를 잘 못해요 하는 선생님들 계셔요? 본인 나이만큼 반복하세요.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생각하셔서 그 나이만큼 반복했는지를 돌아보세요. 한 세네 번 하고 한 다섯 번 했는데도 안 돼요? 나 다섯 살 아니란 말이에요. 본인 나이만큼 반복한다라는 각오로 지금 남은 시간은 암기를 해야 하고요. 보이는 곳에 포스트잇 도배했어요? 도배 안 했어요? 그 정도 노력 안 하고 어떻게 암기가 됩니까? 그죠? 화장실이면 화장실, 설거지하는 곳 앞이면 설거지하는 곳 앞, 핸드폰, 책상 앞, 포스트잇으로 내가 암기 안 되는 거 도배가 되어 있어야 하고 영역별 뼈대 다 세워놨어야 하고 고개만 돌리면 그 영역이 보여서 그 영역에 대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인출되는 그런 환경 정도는 만들어놔야 나 공부 좀 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에는 암기 안 되는 것들은 착 적어가지고 주변에 많이 붙여서 자꾸 이렇게 노출될 수 있도록 환경 만드시고 또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노트 하나 준비하셔서 자꾸 이제 핵심 단어 적어놓고 반복 인출해 나가야 합니다. 좋아요. 정상에 다다를수록 힘듭니다. 선생님들 지금 난 지금 최선인 것 같고 너무너무 지친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내 5%도 못 쓰고 죽는다고 하죠. 우리 선생님들 쓸 수 있는 그 힘이 더 있습니다. 더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9시월 다져나가기로 합시다. 자, 그 뒤에 보면 이제 합격생의 뭐 9월 10월 이랬는데 사실 이제 고득점 합격한 선생님들이 9월 10월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같이 보면 일단 첫 번째 케이스에서 거기 보면 이 선생님 샤워하면서 잠자기 전 이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머릿속으로 해당 개념과 어떤 영역 정의를 계속 떠올리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들이 자투리 시간 정말 무시 못해요. 계속 반복 암기에 나가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 9시월에 유의할점 해서 지금 적어놓은 걸 보면 새로운 학자, 새로운 이론을 외우려고 아주 중요한 기출된 영역이나 빈출, 자주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등한시하면서 정확한 개념 숙지가 안 된 경우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시험에서 선생님들이 처음 보는 학자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딱 처음 맞닥뜨리는 문제 이것을 만났을 때 그 당혹감 같은 것은 저 이해합니다. 어떤 건지. 그런데 그와 함께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시험이 만점 받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틀리라고 낸 5점에 선생님들이 목을 매야 되냐 이걸 또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나올 수밖에 없는 영역을 잡는 것에 힘을 쓰셔야지 통과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거 진리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틀려도 되는 영역이 한 5점 정도는 있다. 아, 5점 틀리면 엄청난 고득점이죠. 그래서 좀 잡아야 될 부분을 우리가 탄탄하게 잡자라는 생각으로 가셔야 하고요. 거기 보면 그 선생님이 그래서 새로운 거 안 봤냐 그게 아니라 제가 굵은 글씨는 안 해놨지만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인가요? 새로운 이론은 공부는 하되 단계명이나 정의 정도만 간단하게 빨리 외우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새로운 것들은요 명칭을 쓰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이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수학적 과정기술 부분은 계속
그죠? 기출이 반복됐던 부분이고 너무 중요하니까 정의를 쓰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추론하기라고 판단했는지 이유를 쓰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문장으로 꼼꼼하게 진술이 되도록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새로운 학자, 우리 오늘도 문학적 반응과 관련해서 이 보충 자료에 또 새로운 이론이 하나가 들어갔는데 그런 경우에는 미학적 반응인지 전략적 반응인지 명칭만 빨리 외우고 내용 하나 핵심적인 것만 연결해 두고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좀 새롭게 추가되는 것들은 접근을 했다라고 지금 해놓고 있죠. 좋은 방법입니다. 그죠? 새로운 거에 너무 오랜 시간 매달리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야 될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윤쌤은 지금 일주일에 이렇게 전 영역을 다 돌리는 공부를 했더니 너무 겉핥기 식으로 내가 했구나라고 느꼈대요. 그래서 이제 2분의 1씩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일 과정을 짠 거죠. 그래서 2분의 개론 2분의 1, 그 다음에 강론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그 나머지 2분의 1 영역을 또 했겠죠. 이런 식으로 또 10일씩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10월부터는 하루에 개강론 하나씩을 끝내려고 또 이렇게 좀 좁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런 어떤 개인에 맞는 일정 남은 시간 짜야 합니다. 자, 그 뒤에 넘겨서 보면요. 선생님은 뭐 하루에 공부해야 될 시간 13시간 정도로 잡았다라고 하면서 전력 질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했다라는데 지금 요 선생님 일정표를 보면요. 지금 토요일에 시험을 봤네요. 그죠? 그리고 일요일을 보면 모의고사에서 틀린 부분을 암기하고 나름대로 뭔가 한 주간 부족한 부분도 채웠고 논술도 뭐 또 좀 썼고 이러면서 이틀을 지금 확보해 놨어요. 그럼 5일간 공부했다는 소리죠. 5일간 공부한 걸 보면 지금 개론, 강론 밑에 보면 운영편 들어가 있죠, 선생님들. 이 운영편을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운영편을 나눴다는 건 개론도 다섯 영역으로 나눴다는 거니까 성격이랑 사상이 더해져 있네요. 그죠? 성격, 사상, 묻고, 놀이, 발달, 교사, 부모 이렇게 해서 5일 배치하고 운영편을 지금 5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 유형 그랬는데 이제 교육과정 유형이랑 프로그램 같이 봐야 되죠, 선생님들. 우리 그 교재 목차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교육과정 설계가 다음날 두 번째 덩어리로 들어갔네요. 이 교육과정 설계는 목표 설정부터 교수 매체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저 발문법 들어가 있는 부분. 그 다음 뭐예요, 우리? 평가란 말이에요. 유아평가. 유아평가는 또 덩어리가 크니까 그 다음날 유아평가를 빼놨네요. 그리고 이제 오주기 평가랑 교원평가 같은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운영편 부분, 생활기록부나 이런 것들도 봐야 될 부분들을 봤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5분의 1씩 운영을 나눠놓고 5일짜리 계획을 세워도 됩니다. 이 양식 그대로 가되 나는 10일에 해야 될 것 같아 하면 이 안에서 2분의 1씩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아, 선생님 이렇게 공부했구나. 그래서 오답노트나 모의고사도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진행을 했다는 일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보면 이제 고시문이랑 해지서 이랬는데 우리는 지금 해지서 아니고 실행자료, 이해자료를 말하는 거죠. 회의실을 이제 넣으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장도 보면요. 이 선생님도 그 계획표를 담아는 놨는데 지금 뭐 주말에도 쉬지 않았고 휴대폰도 집에 두고 다녔다 그랬는데 제가 휴대폰 얘기는 문풀반에서도 한 두 번 세 번 한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보지 않더라도 내 옆에 있으면 집중력 30%를 뺏어간다고 합니다. 그죠? 휴대폰 어디 멀리 두시고 공부에 집중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선생님 첫 번째 총론 운영 뭐 신체 의사소통 사회관계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이 아마 누리과정 교과 영역을 담은 것 같고요. 그죠? 그 밑에가 개론인 것 같아요. 성격, 사상, 발달, 마동, 복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빼놨네요. 그죠?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좀 연결을 해서 6일에 끝내는 일정이고요. 그 밑에는 또 법을 또 나름대로 이렇게 유아교육법, 뭐 안전관련법 이랬는데 사실은 이 안전관련법을 선생님들 그 밑에가 지금 맨 마지막 칸이 안전 영역이에요. 그죠? 생활안전, 교통안전, 아동학대 이런 식으로 지금 안전 영역을 나눠놨는데 안전관련법은 이 영역 보면서 같이 보는 게 가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창고로 보시면서 아 나는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추가돼야 될 게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 고시문 반복해서 쓰는 거와 회의실 공부하는 거 그리고 논술도 추가돼야 됩니다. 그죠? 하루 일정에서 그래서 탄탄하게 하루 일과표를 좀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건 여기 선생님 지금 채점해 주는 스터디 이런 거 했다라고 또 얘기하네요. 도움 될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스스로 자가 채점하는 것보다 다른 이가 내 서술형 답을 읽었을 때 맞다고 채점을 해줄지 이런 것들도 그죠? 선생님들이 또 확보해도 좋은 그런 관점이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말도 좋은 말이더라고요. 자신을 믿으면서 계속 자신을 의심하래요. 자꾸 계속 재차 점검해 나간다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기를 보내도록 합시다.